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그런 마음을 밖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총지 불망 무진장 그랬어요. 총지. 다란이를 번역하면 총지. 그렇죠. 우리가 다란이, 다란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을 다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무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든지 뭐 법문을 듣든지 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갖고 잊어버리지 않는가. 그런 무진장. 그 다음에 겨료제법 무진장 그랬어요. 겨료제법. 모든 법을 모든 이치에 대해서 환하게 깨달아 안다. 결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거 툭 터질 결자거든요. 툭 터지게 다 안다. 그 다음에 대비구호 무진장. 큰 자비로서 중생을 구호한 데 대해서 무진장. 그 다음에 종종삼매 무진장이라. 가지가지 삼매에 대해서 무진장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저 공부하는 분위기에 빠져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분위기에. 그건 이제 공부하는 삼매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어디 길을 간다고 할 때는 그저 운전 잘해서 조금 더 법규 어기지 말고 또 위반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잘 살펴서 다른 사람까지도 배려하면서 그렇게 그 하는 마음 자세 그게 삼매입니다. 또 운전 삼매 그래야 돼요. 운전할 때는 운전 삼매에 들어가지. 그리고 공부할 때는 공부 삼매, 운전할 때는 운전 삼매 한 예로서요. 그게 종종 삼매야.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 상황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성성하게 마음이 깨어 있는 거, 정신이 초롱초롱하게 깨어 있는 게 그게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되다 보니까 종종 삼매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만 중생심 광대 복덕 무진장 그랬어요. 중생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는 광대한 복덕의 무진장 그랬습니다. 아주 참 중생 마음을 어떤 마음도 다 채워주는 광대한 복덕의 무진장. 그 다음에 연일체법 심심지혜 무진장. 일체법을 연설하는 깊고 깊은 지혜의 무진장. 일체법을 연설하는데 매우 깊은 지혜의 무진장. 그 다음에 보덕신통 무진장. 그 보자는 넓을 보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갚을 보자가 아니고 넓을 보자. 널리 신통을 얻는 무진장. 과보로 얻는 게 아니고 널리 얻는다. 널리 신통을 얻는 무진장과 주 무량겁 무진장과 한량 없는 겁에 머무는 무진장과 한량 없는 거 길고 긴 세월에 우리는 사실은 늘 함께 하고 있는데 중생의 능력은 늘 단절이 되죠. 하루하루가 단절이 되고 일생일생이 단절이 되고 그런데 이제 보살은 무량겁에 머무는 무진장. 그 다음에 이 무변세계 무진장 그랬어요. 가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무진장. 그런 것들이니라. 불자야 이것이 보살의 열 가지 무진장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교화할 바를 따르는 설법이라 그랬습니다. 보살이 이 십종장, 열 가지 무진장을 얻고 나서 복덕이 구족하고 지혜가 청정해서 모든 중생에게 그 응할 바를, 알맞은 바를 따라서 이위 설법하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느니라. 참 보살은 대보살이 되면은 잘 하는데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뭐 늘 이렇게 경을 저는 뭐 다른 그 순수 불교를 지향하고 거의 이제 부처님 경전의 그 원칙에서 크게 안 벗어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설법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너무 사람들 구미에 맞추다 보니까 또 부처님 사상하고 빗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또 적지 않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 참 중도를 지켜서 크게 이탈하지도 않고 원칙에서 이탈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중생들의 그 응할 바를 따라서 하는 그런 설법이 쉽지가 않아요. 늘 그 마음을 써야 됩니다. 아주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조마조마한 그런 그 마음을 써야 됩니다. 수기 소홍하야 그 응할 바를 따라서 위하야 설법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불자야 보살이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에게 수기 소홍하야 그 응할 바 알맞은 바를 따라서 위하야 설법하는 것이냐. 소위 지기 소작하며 그랬습니다. 그 짓는 바를 알아야 하며 지기 인연하며 그 인연을 알아야 되며 제가 이제 처음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궁금한 게 늘 있죠. 그래서 어떤 인연으로 왔는가. 그동안은 이제 절하는 걸 보면 절에 처음 온 것은 아닌데 절도 익숙하게 하면은 그럼 어느 절에서 그 신행 생활을 했고 어떤 스님에게 공부했고 그런 걸 소상히 알고 싶어요. 근데 일일이 그 알 수는 없고 또 어떤 경우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기 소작하며 지기 인연하며 그 인연을 알며 뭐 안다고 하더라도 딱 그 사람에게만 맞게 이야기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인연을 알고 싶은 거죠. 지기 심행하며 그 왜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냐, 왜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는 아주 불교 중에서도 최고 고급 불교, 나도 모르는 불교, 너무 어렵고 높아서 그런 불교를 가지고 그래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써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돼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화엄경 공부를 하게 됐느냐 하는 게 사실 간혹 궁금할 때가 있어요. 지기 심행, 마음의 흐름을 알며 지기 용락하며 그 속뜻은 뭔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욕심과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서 관세음보살이나 뭐 산왕 대신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영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왔는가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영험이 많습니다. 많이 났으니 하는 말이지만은 화엄경 대방광물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 세 번만 듣고도 축생의 몸을 그 면하고 사람의 몸을 받은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전문에도 한두어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 화엄경은요 그 영험이 있습니다. 어디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에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게 좋은 마음이요. 지기 용락, 그 용락을 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불자들이 축생을 만나면은 또 뭐 그 옛날 농경사회에서 소나 말이 일을 참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시골 가면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축생을 볼 때 너무 그 참 마음이 아파서 저렇게 고생한다. 어떻게 축생 몸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일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뭐 하죠? 대방광불 화엄경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디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 대방광불 화엄경 소리 좀 듣고 인연이 다거든. 꼭 그 축생 몸을 벗어서 뭐 사람 몸을 받도록 하라 하는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무슨 뭐 그 어떤 그 화엄경의 어떤 신비한 그런 그 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축생들을 보면은 대방광물 화엄경 하고 그렇게 이제 불러줍니다. 요즘 뭐 저 애완경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부모보다 더 잘 모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축생은 축생이죠. 아무리 귀엽고 뭐 하더라도 축생은 어디까지나 축생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런 데 대한 그런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이치를 알고 있어야 돼. 요컨대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진리를 알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다운 이치, 이 세상 인생과 우주에 대한 그리고 세상사 돌아간 데 대한 아주 참된 이치, 정말 정확한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서 거기에 미혹하지 말고 바르게 바른 눈을 뜨고 살자고 하는 것이 불교 공부하는 목적인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좋은 건 좋은 거지만은 이치는 이치대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탐욕 다자라 여기서 이제 그 중생들의 근기 마땅한 바를 따라서 설법한다 했죠. 그 봐요. 탐욕 다자란 윗을 부정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이야기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걸 이제 부정관이라고 하는 관법이 있어요. 소승 불교에는 이거는 이제 이성에 대한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젊고 뭐 혈기왕성하고 또 젊고 혈기왕성하고는 관계없이 선천적으로 또 거기에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정관을 하라 그래서 부정관 부정하다 그 사람 몸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늙은 모습으로 상상한다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를 상상한다든지 죽어서 인도 같은 사회에서는 뭐 시체가 시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 구더기가 막 그냥 들끓는 모습도 많이 보잖아요. 그걸 관하는 거라든지 경전에 다 있는 이야기야. 그다음에 백골관이라고 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요. 나중에 이제 구더기까지도 다 말라버리고 나면 이제 뼈만 남거든요. 그리고 길거리에 뭐 부처님이 그 부모 언중경에 그 뼈 무더기를 보고 절을 했다고 하는 게 그게 빈말이 아닙니다. 인도는요.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처리를 못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뭐 그런데 어떤 데는 티벳 같은 데는 조장이라고 해서 시체를 잘라가지고 새에게다 먹이잖아요. 그런 그 장례법이 지금도 있는데 그 옛날에 2600여 년 전에 오직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뼈를 관하는 거야. 멀쩡한 사람 젊고 이쁜 사람 앞에 앉혀놓고 뼈로 보는 거야. 뼈로. 그게 관법이야. 수행법이라.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더기가 버글버글 끓는 모습으로 관찰하는 거야. 관찰하면 그래 돼요. 그게 이제 탐욕 다자라는 위설 부정하고 그 부정하다. 그 사람 이성이라는 게 그 잠깐 착각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지. 사실은 그 부정한 거야. 아니 그 구더기고 말이야. 고름 덩어리인데 그거 뭘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진의 다자란 위설 대자하고 진의 진심. 분노.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를 위하여 자비심을 내도록, 큰 자비심을 내도록 그렇게 설한다, 이야기해 준 자비심을 설한다, 이거야. 그 참, 자비심도, 분노가 일어나면은 그 자비심은 어디 가버리고 평소에는 뭐 분노가 안 날 때 자비심이 있지. 보통 평범한 중생들은 그래요. 자비심 어디 날아가 버려. 근데 사실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자비심을 떠올려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행인데. 그 다음에 우치다자란, 교근 관찰하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 탐진치죠.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가르쳐서 부지런히 관찰하게 한다. 관찰은 뭐, 인연을 관찰한다. 이 말입니다. 인연을 관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인연돌이다. 그 인연 이치만 알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흥해도 인연, 망해도 인연, 모든 흥망성쇠가 모두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고 소멸한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치를 부처님은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결국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게
한 가지 뜻만은 아니죠.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 인연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그건 이제 그 한 가지 뜻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기, 인연, 그걸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관찰할 줄 알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흥망성쇠라든지 뭐 자신의 문제, 이웃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하나의 회사의 문제, 전부 우리나라 그 저기 뭡니까 그 형무소는 전부 고위 공직자들만 들어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들어가 있어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무엇에 어리석다? 인연에 어리석다 말이야. 인연, 인과법에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을 교육시키는데 인과법부터 가르쳐야 돼. 유치원생에서부터 참 인과법을부터 가르쳐야 돼. 그 인과법만 우리가 그래도 금방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그 가운데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인과법을 터득해가지고 평생 그 인과 이치를 잘 그 지키면서 사는 국민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공직 생활을 하더라도 그 인과법대로 하면은 절대 큰 집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제일 시급한 게 그거라고 봐요, 나는. 뭐 어느 나라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인과이시다.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다고 그 제자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삼독이 다자라. 여기는 이제 탐진치를 낱낱이 앞에서 설명해 놓고 여기는 그 세 가지가 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삼독 등자란 말은 등이라고 하는 건 삼독이 골고루 다 있다 이런 것입니다. 위설 성취 승지 법문하고 승지 법문 수승한 지혜 법문 성취하는 것을 설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승한 지혜를 성취하는 법문을 설하고 그 지혜가 있으면요 탐욕도 줄어들고 진심도 줄어들고 그 근본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탐욕이 아무리 많더라도 욕심이 나더라도 그 이제 말하자면은 그 어리석음이 없으면은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나라의 그 참 그 미투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그래 평생 쌓아 올린 그런 그 명예와 권위와 그런 사회적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 한순간에. 그리고 어떤 뭐 문인은 그 자기 고향에서 뭐 굉장히 기념관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문학비도 세우고 그랬는데 미투에 문제가 되니까 그 뭐 비석을 뭐 깨버리느니 뭐 문학관을 없애느니 그건 작은 한 예라. 그런 예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혜로서 지혜가 바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낙 생사자란 생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죽고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위설 삼고하고 세 가지 고통을 설명해 준다. 그런데 세 가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고, 행고, 괴고 그래요. 고고는 괴로울 것자 두 개. 그 다음에 행고는 행할 행자 괴로울 것자. 그 다음에 괴고는 무너질 괴자 괴로울 것자 그랬습니다. 그래 고고 이래도 고통이고 저래도 고통이라 해서 고고 고자를 두 개를 썼어요. 이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무슨 뭐 다쳐서 고통이든 교통사고 나서 고통이든 추워서 고통이든 더워서 고통이든 무슨 뭐 선천적으로 어떻게 병이 있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뭐 등등 그런 그 문제를 해서 이래도 고통이고 저래도 고통 그래서 고고 그래요. 그 다음에 행할행자 고통 고자는 그 누구에게든지 다 오는 것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 그 흥망성실한지 부귀공명도
세월이 가면은 사라지고 하는 그런 거, 변해가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거. 이게 이제 행고라. 흘러가는 것. 그 다음에 무너질 곁자, 고통 곧자는 모든 게 완전히 흘러가다가 완전히 없어진다. 사라져 없어진다. 끝까지. 예. 뭐, 우리, 사람의 생명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앓다가 결국은 언젠가 죽음으로 돌아가면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 고통 앓는 것은 이제 고고 행고에 해당되고 완전히 돌아가시면은 그게 이제 괴고가 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세 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약착 소처 얻어 만약에 자기가 처해 있는 처소 자기 처소에 집착하거든. 설처 공적하고 처소가 공적하다고 하는 것을 설하고 그거 다 뭐 좋은 집 훌륭한 그런 뭐 무슨 뭐 사는 곳 그것이 다 궁극적으로 공적한 거야 허망한 거야 이러한 이치를 사전에 알고 있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집만 그렇게 밝힐 일은 아닙니다. 낙착 처소든 처소에 만약에 집착해 있거든 처소가 본래 공적한 언젠가 공적할 수 있는 거 본래 공적한 거 그래 공적한 이치도 텅 비어 없는 이치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심회퇴자는 설 대정진하고 마음이 게으른 사람은 대정진 열심히 정진하는 것을 설하고 그건 뭐 우리가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사경하고 경읽고 염불하고 그 누가 알아줍니까? 금방 뭐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돈이 생기나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신심을 가지고 자기 그 어떤 삶의 의지를 한껏 말하자면은 활발하게 살아나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염불하고 사경하고 경읽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자기의 그 생명의 불꽃을 활활 태우는 일이에요. 그 불꽃은 아주 화려하고 멋진 불꽃입니다. 그런 불꽃은요. 그거지 무슨 뭐 금방 뭐가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쏟아지기도 하죠. 그게 복이 되고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뜻밖의 아주 그 생각지도 않던 그런 그 행운이 돌아오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신심같이 좋은 것이 없으니까요. 제일 재산이라고 했잖아. 신이 도원 공덕 뭐 신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그리고 결국은 제일 가는 재산이다. 신심은 제일 가는 재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해태한 사람에게는 큰 정진을 이야기하고 회암환자는 암환을 품은 사람 내 잘났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많이 가졌다 내 안목이 더 두드러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암환이라 그래요. 암환을 품은 사람은 설법 평등하고 법의 평등함을 설하고 본래 모든 것은 평등한 거다. 평등하다 조금 뭐 있다 한들 조금 더 안다 한들 조금 안목이 좀 높다 한들 그거 뭐 50보 100보인데 그 평등한 인간의 본래 평등한 이치를 모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치우쳐서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보기 좋겠습니까? 크 암만 내세워 가지고 고개가 그냥 뒤로 완전히 넘어가도록 그렇게 행동해 본들 그게 뭐 그렇게 좋게 보일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마음속에 지녀야 할 게 그런 것입니다. 다 첨광자는 속임이 많은 사람은 그 말입니다. 첨광이 많은 사람은 위설 보살의 기심 질직하고 보살의 그 마음이 질직함을 설하고 아주 순박하고 정직한 것 아주 순박하고 정직한 게 질직입니다. 보살의 마음은 당연히 그래야죠. 보살의 마음은 질직해야 돼. 그 다음에 적정자는 적정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은
광이 설법하야 연기 성친이라. 아주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보면은 절에 가끔 오긴 오는데 법회도 안 나오고 사람은 참 착해요. 그런데 뭐 크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저 무슨 새로운 뭐가 없을까 하고 그저 기웃 기웃 하다가 뭐 시들하고 조금 뭐 하다가 시들하고 그러나 또 사람은 착하고 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야, 그 어떻게 해볼 도리 없대. 내가 아는 사람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여럿이 있어. 그 아마 여기 온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아나 여기 법회 잘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당연히 와서 공부할 사람인데도 절대 안 오는 거야. 참 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게 이제 적정을 좋아하는 사람. 사람이 좀 뭔가 열정이 있고 활기가 있고 살아있는 어떤 그 모습이 보여야지.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나이 들었다 뭐 좀 몸 좀 아프다 뭐 그런 거 핑계 대고 그렇게 시들시들하게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적정자가 그거예요. 광이 설거하여 연기 성취니 그러하여금 성취케 할지니 설법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법문을 잘 해가지고 성취케 뭔가 하나 이룩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경 하나의 예를 든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참 그 서툴어서 잘 안 됐는데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주 익숙해지고 세련되고 그런 게 그게 성취감 아닙니까? 성취했네요. 성취감. 그 저기 저 뭐야 그 작은 밭에다가 채소를 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채소 심어보면 1년 안에 그 성취감을 여러 번 느껴요. 씨앗 뿌려놓고 그 싹이 참 올라올 때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 노랗게 올라오다가 금방 포로스름해지다가 새파라지다가 거기서 뭐 잎이 커지기도 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 보는 것도 성취감이야. 그런데 하물며 이 대승 경전, 최고의 경전, 환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얻는 성취감, 열심히 해서 성취감을 맛볼 때 그건 농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농사하고 비교도 안 돼요. 참 좋은 말이네요. 나 적정자, 적정하고 고요하고 가만히 있고 어디 놀러가자 해도 뭐 가기 싫다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열정이 없고 살아있는 생기가 없고 활력소가 없는 거야. 살았다고 하는 건 뭐야. 그 생기. 내가 그런 말 옛날에 잘 쓴데 유유생일색. 오직 생기일색. 생기일색으로 넘치는 사람은 어쩐다? 팔면기청풍. 사방팔방에서 맑은 바람이 일어난단 말이야. 한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생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어떤 희망이 들 때 있고 남이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은 그 할머니가 돼가지고 컴퓨터를 이제 막 배워가지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밤새워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그 하면은 기분이 들떠가지고 좋거든요. 그럼 그 집안 전체가 그냥 생기로 꽉 차. 생기로 꽉 차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 보살이 여시 수기 소응하여 보살이 이와 같이 그 마땅한 바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마땅한 바를 따라서 이위 설법이냐 위하여 설법하나니라. 아주 좋은 말이 많습니다. 위 설법 시에 설법할 때 문상 연속하고 글과 그 어떤 그 현실 이 연속하고. 어떨 때는 참 현실하고 딱 맞아 떨어질 때 얼마나 근사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연결이 잘 안 될 때는 그냥 그런 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고 딱 마음에 들고 그거 마음에 들고 현실하고 연결되고 나의 그 어떤 일하고 내 경우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 그런 것만도. 오늘 하루 강의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 천유 하며 뜻에는 문이 서로 여기 글이 서로 연속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현상보다도. 그다음에 의무 뜻이 천유 오류가 없다. 잘못되고 오류가 없으면 그다음에 관법 선우하야 법의 선우를 관해서 이지 분별하며 지혜로서 분별하며 그 앞에 이야기해야 할 거하고 뒤에 이야기